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기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예, 오랫동안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부에 있다고 다 악어는 아니더라고요. 자, 암세포.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전체가 죽어요. 그건 반드시 도려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부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 한국교회를 죽이는 암세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를 대고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욕을 먹으면서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꾸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면 기독교가 박살이 나겠구나 속과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굽힘없이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물러나지도 않을 거고 겁먹고 도망치지도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싸워서 쫓아내고 정리해 나갈 겁니다 손원영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바라미를 실천한 보살이었다 충격이죠 예수님은 육바라미를 실천한 보살이었다. 이 소년형 보살가 불교 사찰인 열린 선원에서 설교하며 했던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너무 길이가 다 인용을 못하고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승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보살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승 불교에서 보살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모두가 다 고통에서 해방되어 부처가 될 때까지 나 스스로는 부처가 되는 길을 포기하며 중생의 해탈, 해탈을 돕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대성불교의 보살입니다. 말하자면 보살은 위로는 보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성을, 중생을 교화한다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자리이타의 존재입니다. 그가 보살입니다. 그렇다면 불자들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보살입니다. 예수 보살. 따라서 오늘 불자와 기독자가 함께 공동으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는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훌륭한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금만 더인용을 할게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모두 열반의 세계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 보살행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육바라미를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바라미를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살 대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육바람미를 실천하실 때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또 십자가의 삶을 교훈 삼아 우리도 육바람미를잘실천하게 하면 실천하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 날 후련히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모두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그다음에 실천을 해서 열반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바울 사도가 그토록 배격했던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 앞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위를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할심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이죠. 전부 다 믿음. 디모데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 이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죠. 믿음. 요한 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기독의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살이라니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사람이요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아이들이 비참하고 불쌍한 거죠 서울 기독대학교입니다 그게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한 기독교인이 행위했던 회불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용서를 구하고 불당 회복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천만 다행인 거는요, 서울 기독대학교에서 손목사를 교수직에서 파면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파면해야죠. 파면 안 한다면 그 학교도 걸고 넘어져야 되죠. 그 학교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손목사가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처구니 역에도 법원에서 판사가 이 손목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손목사의 언행이 학교나 교단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종교 간 평화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파면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다 이 정신 나간 판사죠 아니 학교는 설립 이념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허무는데 종교 간 평화라는 공익을 생각해서 파면은 지나치다 다시 복직 시켜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판사가 무식한 거예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손원영 목사가 교수로 제임명이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끔찍스러운 일이죠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신학생들 망가지면 장례 목사님 될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자, 막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이 뭐냐? 항소가 되었거든요.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요. 만약에 고등 범별에서,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파면시킨 거 교수질 박탈한 게 정당하다, 옳다라고 판결이 나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다시 손원영 목사 편을 들어서 승소 판결을 내려버리면 교수로 임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원서가 만들어져요. 이 고등법원 재판부에 많은 사람들이 써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탄원서 내용을 제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신.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님. 발신. 한국교회 수호결사대회 시민단체들. 사건.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정의와 공기를 실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판장님. 저희 한국교회 수호 결사 대외 시민 단체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환원 정신으로 세워진 서울 기독대학교가 복음의 정신을 수호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며 근본 손원영 씨가 제기한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여 주셔서 손 원영 씨가 서울 기독대학교에 재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음. 한국교회와 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서울기독대의 모토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에 기반한 성경적 복음 보전과 계승 전파입니다. 그런데 손원영씨는 서울기독대의 설립 이념인 환원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순수 정통 복음주의 신앙에서 심각하게 일탈하여 신학교 교수로서의 자제를 일찍이 상실하셨습니다. 손원영씨가 서울기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단적 사상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손원영 교수로부터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의 손원영 복직반대 집회를 통하여 천명하였습니다. 네, 보도자료 첨부했고요. 2. 서울 기독대학교가 소속된 그 교협,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그 교협이 손원영의 기독로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이미 신학교 교수로서의 기본 자질을 상실하였습니다. 아니 교단에서 2단으로 정죄를 한 사람이 그 교단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3. 소련형실은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소속이었던 서울기독대학교의 설립 이념, 이념 정체성과 기독교의 교리를 훼손하면서까지 보장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불교정신으로 세워진 불교사학의 교수가 불교의 교리를 훼손하는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듯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사학의 교수가 기독교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4. 손원영은 정통복음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장들과 행보들을 회귀하며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종교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종교의 보편적 교리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서 그것을 종교평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회개를 해야죠, 돌이켜야죠. 하 그래야 가능성이라고 생기는데 뽀젓하게 주장하면서 왜 기독대학교 신학교 의 교수가 되려고 그럽니까 양심 불량인 거예요 5. 특빌리 손은영 씨가 2018년 12월 9일 은평구의 모사찰에서 예수는 육바라미를 실현한 보살이라고 말한 것은 한국의 대다수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분노케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손원영 교수의 임용은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한국 교회의 존립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독교 보급의 수와 계승에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보금주의적 신학과 신앙을 배우러 서울 기독 대학교에 온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손원영 씨가 더 이상 기독 서울 기독대에 임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예, 탄원서에 서명을 하면은 이름과 자료를 남기면은 이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재판에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는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 링크를 영상 밑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은이 정보들이 쌓여서 심이 되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학대학의이 이단 사상을 가진 왜곡되고 삐뚤어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수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신학생을 가르친다면 한국계 미래는 암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려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수록 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부 종질이 아니야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욕먹어도 공격 단계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끝까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시고 어 제가 너무 상처받아 타격받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나가다가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지켜나갑시다. 진리에 서기합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사욕을 따를 수성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켰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죠 이거. 한국의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함께 싸웁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